네, 안녕하세요. 와이버워팅크의 비룡이사촌입니다. 저는 유튜브로 여러분께 앵무새의 사육 지식을 알려드리는 앵무새 전문가이지만 앵무새를 키우는 사람이기도 한지라 앵무새를 관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주로 산책을 하거나 앵무새 카페를 많이 가는데요. 특히 앵무새 카페를 가면 간혹가다가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구독자님이시죠. 그래서 같이 기념 촬영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소통 겸 팬서비스 차원에서 사육이나 행동비정 상담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저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를 알아봐주시고 또 반가워해주시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런 구독자님들 10명 중에 7, 8명에게 꼭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사님은 새를 몇 마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 질문을 듣고 나니까 키우는 동물의 숫자가 그 동물의 지식에 대한 조예와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언을 드려보고자 한번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앵무새를 100마리 키우는 사람은 정말 앵무새를 잘 알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고 키우고 있고 또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대표적으로 뭐 용품 같은 거. 당연히 그 용품은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었죠. 동물 키울 때 돈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용품뿐만 아니라 그 동물 자체도 돈을 주고 데려옵니다. 일정량의 돈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 동물을 내가 갖기 위해서. 동물을 돈 주고 사오는 거죠. 말 그대로. 대신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다 보니까 입양이라는 단어로 표현만 대체를 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 동물이라는 것도 엄연히 시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형성과 유지, 순환은 곧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더 비싼 동물을, 그리고 더 많은 동물을 데려올 수 있는 건 반려동물의 세계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많진 않아 하지만 돈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 애호가들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그 돈으로 수많은 동물들을 데려와서 키우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을 열기도 해요. 사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자본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사업가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사업장이 최대한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동물들을 종류별로 데려온다거나 또는 인테리어를 꾸미는 등에 돈을 많이 들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의 관리와 복지를 위해서 또는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줌으로써 손님들의 구매나 방문 욕구 상승 같은 이윤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동물 사업도 사업이고 사업이라는 게 결국엔 이윤 창출을 위한 장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업들 덕분에 앵무새 카페나 동물원 등에서 재미있는 추억을 쌓고 올 수 있는 거고요. 뭐 새로운 가족을 데려올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바로 이 동물에 대한 지식, 전문성입니다. 돈만 들이면 돈만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이게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동물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야 앵무새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많이 봐오긴 했는데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한 1, 2년 전인가 아는 동생이랑 같이 앵무새 카페를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카페가 그 당시에 그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앵무새 카페였어요. 원래 가고자 하는 앵무새 카페가 있었는데 그곳이 하필 그날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아 그럼 주변에 다른 앵무새 카페라도 찾아서 가보자 해서 간 앵무새 카페였거든요. 그때 저희가 데려간 앵무새는 청금강 앵무, 회색 앵무, 세네갈 앵무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하고 직원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새들을 내려놓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희 청금강 앵무를 보시고는 정말 놀라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와 얘는 무슨 종류예요? 앵무새의 상징 같은 종류인 청금강 앵무를 보는다고? 하고 좀 굉장히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랑 저랑. 그러더니 잠시 후에는 저희 미주랑 노키를 보고 얘는 무슨 종류예요? 또 얘는 무슨 종류예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사람이 앵무새 카페를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왜? 앵무새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업도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이래저래 다 잘 설명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실제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돈이 있을 테니까 앵무새 사업을 개업도 하고 하긴 했지만 정작 앵무새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전혀 없지요. 보통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하려는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도 공부를 하고 시장성도 파악을 해서 뭐 어떻게 장사를 할지 나만의 사업 전략을 이렇게 좀 만들고 사업을 좀 하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 사장님은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돈은 지식을 많아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지식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나름 소신발언 해보자면 동물 장사한다고 동물 다 잘 아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진짜로.
방금까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의 주제는 사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는 만큼 앵무새를 많이 데려와서 키울 수는 있겠지만 그 앵무새를 키운다고 해서 한 번도 공부해본 적이 없는 앵무새의 지식이 저절로 생길 리가 없지요. 그럼 여기서 그래도 키워본 사람이 안 키워본 사람보다 낫지 않을까요? 물론 아예 안 키워본 것보다야는 그렇겠죠. 하지만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아마존 앵무를 입양해서 키운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직접 키우면서 그 아마존 앵무새에 대한 특징들을 좀 어느 정도 볼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앵무새를 입양하고 키우는 사람이 다 100% 잘만 키우진 않잖아요. 주인에 따라서 순하게 자랄 수도 있고 싸납게 자랄 수도 있어요. 분양 당시에 순하고 착했다가도 입양해간 주인이 행동통제를 잘 못하고 키워서 버릇이 잘못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그 개체만의 독특한 특성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앵무새가 예상치 못하게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앵무새, 그 개체를 키워봤다는 경험은 당연히 있겠지만 지식을 확보했다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남들에게 내가 그 앵무새 키워봐서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어필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겠죠. 만약 삐까뻔쩡한 앵무새 여러 마리 거느려놓고 내가 앵무새 전문가라서 이렇게 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앵무새 전문가가 더더욱 아닐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시작해서 감언이 설이 통하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 돈칠갑 전략을 선택한 거죠. 저도 새 정말 많이 키웁니다. 유튜브에서는 거의 한 5마리 정도만 공개를 했죠. 하지만 제가 데리고 있는 새의 숫자는 저의 지식의 조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새를 많이 키우는 이유는 제가 앵무새 전문가인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가 많이 키우고 싶어서 많이 키우는 거예요. 물론 관리도 그만큼 하고요. 동물을 키우기 전부터 그 동물에 대한 특징과 정보, 키웠을 때 단점과 장점 등을 파악을 하고 데려올 때 어떤 개체가 내가 키우기 좋을지 이것저것 관찰하면서 새를 좀 이렇게 관찰할 줄 아는, 그러니까 같은 종류여도 개체별로 세세한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좀 최대한 키우고 데려온 후로도 이 새가 나에게 오고 나서 보이는 뭐 행동 양상, 생리 활동 등을 좀 최대한 관찰을 하고 자기가 데려온 동물 외에 다른 동물도 관찰을 하면서 내가 키운 개체와 다른 개체들을 그러니까 비교 분석해보는 등 여러 가지 관찰을 해보고 그 관찰한 데이터를 다시 복습하면서 다듬고 다듬었을 때 진짜로 그 동물의 데이터가 생기고 그렇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물을 공부하기 위해서 동물을 입양하는, 그러니까 데려온 값을 하는 제일 어렵지만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워볼 수가 없다면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특정 종류와 개체를 오랫동안 직접 꾸준히 관찰하면서 좀 이렇게 데이터나 지식을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쉬울 수도 더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뭐 동물에 따라서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가 뭡니까? 일반적인 반려인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잖아요. 놀아주고 예뻐해주고 뭐 맛있는 거 먹여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교감 위주의 사육이잖아. 공부, 연구를 위한 동물의 사육은 생각보다 많은 냉정함, 체력 소비, 계산이 요구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앵무새 100마리 키우는 사람은 정말 앵무새에 대해 잘 알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앵무새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인 겁니다. 그 기회의 씨앗은 경제적 여유일 수도 시간적 여유일 수도 있습니다. 뭐 둘 다거나 동물을 좋아하는 만큼 많이 키울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문성하고는 딱히 상관이 없는 거죠. 맛집 탐방하는 게 취미인 사람들은 다 미슐랭 3스타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생각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